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이 또 됐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좋아요. 이제 여름 날씨죠. 네, 오늘 토끼네 한상 차림은요,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요 아이가 화병입니다. 화병인데, 진짜 예쁘죠. 상당히 예쁘고요. 요 아이는 섬계야광이라는 그 야생화인데, 이렇게 기다란 직사가겠다 식재했더니, 또한 또 그냥 나름대로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토끼는 한상 차림 이렇게 해봤는데요. 요 아이하고 해서 또 두루두루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로는요, 요 아이 화병으로 왔는데요. 제가 요즘 화병 제법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예, 인테리어로다가 여름에 시원하게 볼수 있는 요런 아이라서 겨울에는 조금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여름에는 시원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워터코인 아주 싸거든요. 2,500원, 3,000원 그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그냥 흙다 털어서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은 여름에 그냥 한철 시원하게 아주 느낌 있게 볼수 있는 아이라서 제가 저 여름에는 저 워터코인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 화병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이것도 수입 아니고요. 국산인데요. 굉장히 예쁘죠. 수구. 여기 빨간 수구, 여기는 분홍 수구, 여기 블루청, 여기는 블루 색깔, 여기는 청 색깔로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을 할수 있게끔 여기가 조둥이가 작아요. 그래야만이 애들이 예쁘게 보실 수 있거든요. 너무 여기가 넓어도 애들이 해벌레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군형을 이렇게 입구를 조그맣게 해놓으니까 또한 예쁩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니까 4.5 나옵니다. 높이는요 작은 것도 아닙니다. 높이는 13 정도 나오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38,000원짜리예요. 네, 38,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갈게요. 여기서 한 포트만 사셔서 이런 워터코인을 한 포트만 사셔서 둘이 나눠서 놔도 돼요. 그러면은 충분하게 여기서도 더 많이 햇빛을 보면은 왕성하게 큽니다. 얘네가 그럼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늘에서도 되지만 얘네들 햇빛을 보면은 훨씬 더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갈 겁니다. 네, 세트에 38,000원짜리 두개 세트에 76,000원입니다. 네, 요번 아이는 요건데요. 요 아이가 그거죠. 공산번지분인데요. 공산번지분에 제가 요렇게 식재를 해봤거든요.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생을, 요 아이 섬계야광 실생을 사서 진작에 사놔서 이렇게 식재를 해서 요 아이가 많이 큰 거예요. 근데 요 홍띠가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요거 한 다음에 요걸 올렸더니 그냥 좀 올려놨더니 아직 몸살을 알아요. 그래서 조금 마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살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초화를 여기다가 두개 정도 올려놨는데요. 도라고 해놨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나름대로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아이가 공산번지분이죠. 그게 요겁니다. 네, 요건데요.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홍띠라든가 홍띠 빡빡하게 심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홍띠를 굉장히 좋아해서 홍띠를 좀 넉넉하게 사놨는데, 네, 다른 화분에다 식재하려고요. 네, 사이즈 보시니까 28 나옵니다. 여기는요. 8 나오고 높이 11 나옵니다. 네, 요 아이 85,000원짜리예요. 85,000원짜리 요 아이 8만 원에 드려볼게요. 그냥 다육이가 꼭 아니어도 됩니다. 요즘 야생화 예쁜 게 굉장히 많아요. 요런 데다 한번 식재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예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요 공산번지는 특히 다육이도 예쁘지만 야생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8만 원에 드립니다. 네, 이번 아이는 수다쟁이에요. 수다쟁이 이렇게 왔는데요. 사이즈도 딱 좋아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가져놀기 굉장히 좋은 그런 사이즈거든요. 네, 한번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5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11 나오고 높이 12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빨강 색깔이라기보다 찐 분홍 색깔. 네, 찐 분홍 색깔인데요. 이렇게 왔습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습니다. 여기는 꽃세 송이, 여기는 꽃두 송인데요. 어쨌든 빨간 색깔로 이렇게 세트로 왔습니다. 개당 29,000원. 두개 하시면은 58,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할인하지 말라 하니 할인하지 말죠. 58,000원 이렇게 세트 가고요. 여기는 바지 색깔 흰 색깔입니다. 흰 색깔도 굉장히 예뻐요. 깔끔합니다.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물 내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쏙 들어갔죠. 여기는 흰 색깔, 여기는 빨간 색깔인데요. 이렇게 가볼게요. 개당 29,000원 두 개씩 세트 갑니다. 두 개에 58,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분홍 색깔이고요. 이 아이는 하늘 색깔인데 이 컬러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깔끔합니다. 그러면서 해바라기인지 뭔지 이렇게 하면서 안에 큐빅 다 이렇게 박혀져 있네요. 깔끔하고 예쁩니다. 사이즈 같아요. 가격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 세트가요. 이렇게 두 개 세트 가는데요. 이 아이는 바디가 분홍 색깔인데 이렇게 또한 깔끔하니 예쁩니다. 굉장히 예쁘거든요. 네,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수다쟁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예쁜 아이죠. 두 개 세트 이 아이도 58,000원씩 갈 겁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십시오. 네, 이번 아이 꽃단분입니다. 이 아이는 보석나무죠. 보석이 이렇게 보석나무가 빨갛게 있는데요. 상당히 예쁘고요. 큰 대품입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21 나오고요. 높이는 19.5, 20이 살짝 안 되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 9만원짜리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9만원짜리 하나 있죠. 네, 9만원짜리 가면서 이 아이 만원짜리 두 개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11만원이 되는 거예요. 10.5 나오고 높이 10 나옵니다. 네, 칼라 이렇게 예쁜 아이 가볍습니다. 이 화분 써보신 분은 계속 주문을 주셔요.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다 하시면 11만원인데 요거는 그냥 서비스 드리는 거니까 9만원, 이 아이만 값만 받아서 9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번 아이도 꽃단분입니다. 이 아이는 꽃단분인데요. 기다란 거예요. 40cm가 넘는 아주 높은 분인데요. 그렇다고 입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아이가 꽃단분인데 이거보다 더 기른 게 15만원짜리였거든요. 15만원짜리하고 13만원짜리가 세트로 왔는데 15만원짜리는 오자마자 바로 시집을 보냈고 이 아이는 제가 사실 올리지를 않았어요. 세트 가지고 오면 올리려고. 근데 어떻게 안 되네요. 그래서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올려드립니다. 11.5 나오고 여기도 11.5 나와요.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요 40하고도 42 나오겠네요. 네, 요런 아이고 요렇습니다. 입구 보실게요. 요런 아이고요. 네, 이렇게 놓고 보시겠습니다. 가격은 저 아이가 13만원짜리고요. 13만원짜리 가면서 이 아이가 만원짜리죠. 만원짜리 두 개 따라갈 겁니다. 여기에도 12가 나와요. 높이는 13.5 나옵니다. 네, 이 아이 여기에도 만원짜리를 두 개를 넣어서 그러면 15만원이 되겠네요. 근데 13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두 개 드려요. 네, 이번 아이는요 그겁니다. 수작에서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 사각뿐입니다. 이렇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네, 100% 수제 맞고요. 사이즈가 7 나옵니다. 여기도 7 나오고요. 네, 높이는 8 나오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246. 이렇게 가시면 6만원이에요. 제가 예쁜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꽃 사이즈랑 그리고 컬러랑 섞었으니까 이대로 가져가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6만원입니다. 네, 이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 두 개가 똑같아요. 여기는 잔잔이 꽃으로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 꽃도 상당히 예뻐요. 이 아이는 국화 같아요. 국화. 이렇게 빨간 색깔하고 녹색깔인데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개가 있으면 세 개를 넣으려겠는데 두 개밖에 없어서 이 아이 잔잔이 꽃으로 넣었는데요. 이 꽃도 예쁩니다. 이렇게 하시면 246, 6만원입니다. 수작은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꽃이 똑같아요. 꽃 똑같죠. 요거는 그냥 방울꽃 같아요. 방울꽃인데 여기다 나비를 한 마리씩 그려주셨는데 보라색깔하고 분홍색깔입니다. 여기에는 또 옥색깔에다가 여기 그린색깔에다가 이렇게 예쁜 꽃인데요. 이렇게 이 아이도 세 개를 눌렀겠는데 세 개가 없습니다. 이 아이도 두 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넣으니까 이 아이도 점잖하니 예뻐요. 네, 가격 같고 사이즈 같습니다. 6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사각이 아닌 원형입니다. 원형인데요. 이렇게 세 개씩 이 아이도 얹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 8 나옵니다. 높이는요. 네, 높이는 8.2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원형도 물론 예쁩니다. 원형도 뭐 가격은 같은데요. 가볍습니다. 굉장히 예쁘고요. 이렇습니다. 그렇게 그 소분은 아니에요. 그냥 미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아이도 2만원짜리고요. 3개씩 가시면 6만원입니다. 네, 이번 아이는요 정수분입니다. 정수분의 이 아이는 약물이에요. 네, 그렇죠. 13,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6 나옵니다. 여기도 네,
여기는 6. 네, 똑같습니다. 6 곱하기 6이에요. 정사각이죠? 높이도 6입니다.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런데요. 가격 개당 13,000원. 4개씩 묶어서 가볼게요. 4개 하시면 52,000원입니다. 네, 2,000원 떼어내 드릴게요. 5만원, 5만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자, 써주십시오. 이브나이드 정수분입니다. 이 아이 정수분인데요. 이렇습니다. 빨간 색깔 블루, 노랑, 그레이, 이 아이는 주황, 보라, 둘레 여섯 가지 컬러 있습니다. 가격은요. 네, 가격 보시기 전에 사이즈 한번 보시고 5 나옵니다. 높이 8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런 아이도 콩분은 아니고 그냥 미니분에 속하는 그런 화분이고요. 네, 여섯 개 이렇게 컬러별로 났는데요. 이 아이 개당 13,000원, 여섯 개 하시면 78,000원이거든요. 네, 78,000원인데 여기서는 그냥 많이 할인은 못 해드려요. 이런 거는 이런 공방분은요. 사실 올 때 굉장히 비싸가 오기 때문에 마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아이들은 제가 할인을 많이 못 해드린 이유 하나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3,000원 할인해서 78,000원인데 75,000원에 6개 드려볼게요. 네, 앞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앞에서는 요런 보라 색깔이 있었습니다. 보라 색깔이 있었고 요 컬러가 있는데요. 컬러는 조금 다르네요. 요 컬러 있습니다. 요 컬러가 두 개 있고요. 노란 것도 있고 그레이도 있는데요. 여기 앞에서는 요 분홍이 없고 요 컬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한두 개는 하나 두 개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사이즈 같아요. 가격 같습니다. 여기도 여섯 개 이렇게 얹어 봤고요. 여섯 개 하시면 78,000원. 여기에도 3,000원 할인해서 75,000원에 여섯 개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아이는요, 바이스로 왔습니다. 네, 이 아이 바이스인데요. 컬러감 굉장히 예뻐요. 이런 아이고요. 네, 사이즈 한번 보시면 12.5 나오고 여기는 10.5 나옵니다. 높이 8 나오는 이런 아이인데요. 네, 이렇게 예쁘고요. 이 빨간 컬러도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 색깔도 예쁘고 이렇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한 개당 24,000원이죠. 3개 하시면 72,000원이에요. 72,000원인데 2,000원 떼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이 아이가 이렇게 작아도 소문냅니다. 이 아이는 연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 콩분입니다. 이 아이의 말로 진짜 콩분이에요. 콩분 하나도 아닌 두 개 세트로 쓰시라고 두 개 이렇게 넣어드릴 겁니다. 근데 콩분 사이즈도 보시면은 4.2 나오고 높이 5.2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요렇게 해서 72,000원인데 아니죠. 요 가격은 안 친 거죠. 요렇게 다섯 개 해서 70,000원에 드려 볼게요. 네, 요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바이소 여기 두 개 왔습니다. 컬러감 이렇게 예뻐요. 근데 요 아이 꽃은 데이지 꽃이에요. 데이지 꽃인데 한 송이씩 붙어 있는데 아주 화려하고 예쁩니다. 사이즈는 앞에 거하고 동일합니다. 12 나오고 여기는 9.5가 나오네요. 높이는 8.5 이렇게 나온 아이. 이 아이 그 바이스 거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15,000원짜리인데요. 사이즈 상당히 좋아요. 가격 이 아이도 그냥 갑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고요. 사이즈가 13.5 나오죠. 높이는 10.5 나온 아이인데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 아이는 촌스러운데 촌스러운 게 예쁜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도 않는 이런 아이라서 상당히 예뻐요. 15,000원 두 개 하시면 30,000원이죠. 두 개 하시면 4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합이 78,000원인데요. 여기에는 8,000원을 뚝 떼었습니다. 그래서 78,000원짜리를 70,000원에 드려볼게요. 얼른 가져가십시오.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네, 이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 두 개는 예뜰 겁니다. 이 아이는 앞에서 보여드린 그건데요. 네, 이 아이 예뜰 거 26,000원짜리죠. 네, 26,000원짜리 사이즈 보실게요. 13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12.5 나온 아이인데요. 예뜰 거는 굉장히 순박해요. 그리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요. 요런 아이입니다. 네, 요렇게 하나 있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하고 여기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렇게 글귀가 담아있는 이런 아이고요. 네, 가격 똑같습니다. 26,000원짜리 두 개 있고요. 여기는 15,000원짜리 두 개 있습니다. 여기는 전혀 없이 깔끔한 아이 올라왔습니다. 13 나오고요. 높이 10.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네 개를 하시면요. 82,000원이에요. 네, 82,000원인데요. 여기도 12,000원을 잘라내고 70,000원에 여기도 70,000원에 네 개 드려보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여주분이에요. 요 아이 여주분
가격 정말 괜찮은 아이입니다. 8,000원짜리예요. 이 아이가 8,000원짜리인데요. 가성비 이 아이도 갑입니다. 13.5가 나오고요. 높이는 11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이렇습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칼라 이렇게 다섯 가지 칼라 있습니다. 분홍 색깔, 보라 색깔, 흰 색깔 굉장히 예쁘고요. 빨간 예쁩니다. 이 아이 녹 색깔 이렇게 다섯 가지 칼라 있습니다. 가격 해당 8,000원짜리예요. 8,000원짜리 둘레 다섯 개, 5,840. 다섯 개에 4만원입니다. 도앤두부입니다. 이 아이 도앤두부는 12,000원짜리예요. 요거는 서브시분들은 계속 가져가신 화분 중 하나가 또 요 도앤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컬러감이 이렇게 예뻐요. 다들 받아보시고 요즘 도앤두 컬러가 너무너무 예쁘게 나온다고 극찬을 하세요. 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10.5 나오고 높이 13 이렇게 나옵니다. 컬러 이렇게 여섯 가지 칼라인데요. 흰 색깔, 빨강, 노랑, 녹 색깔, 분홍 색깔도 예뻐요. 블루 색깔 예쁩니다. 이렇게 여섯 개를, 12,000원짜리 여섯 개 하시면 72,000원이에요. 다섯 개 하시면 6만원이고, 그런데요. 다섯 개 가셔도 되겠고, 여섯 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섯 개 가실 때는 어떤 걸 뺄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여섯 개 가져가시는 분께는 이 아이도 8,000원짜리인데요. 창 심으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커도 8,000원 밖에 안 합니다. 네, 해서 13 나오고요. 높이 11 나옵니다. 72,000원에 여기 하나 이렇게 넣을 거예요. 네, 좋으신 분 다섯 개도 좋고 여섯 개, 이왕이면 여섯 개 가져가셔서 요런 아이 하나 득템하십시오. 여섯 개에 72,000원입니다. 네, 도앤두부입니다. 이 아이 도앤두부는요, 15,000원짜리인데요. 사이즈 보실게요. 14 나옵니다. 창 심으면 얘가 예뻐서, 모양새가 예뻐서, 그리고 나지막하잖아요. 정말이지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고요. 9 나옵니다. 가격 한 개당 15,000원. 이게 3개 하신가 45,000원이에요. 택배비 없이 4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도앤두부입니다. 이 아이는 2만원짜리예요. 2만원짜리에 높은 것도 있잖아요. 이 아이는 높은 게 아니고 이런 아이들은 창 심으면 딱 좋은 그런 아이거든요. 네, 사이즈 보실게요. 16 나옵니다. 높이도 13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제가 늘 도앤두는 말씀드리잖아요. 이 밑에를 잘 깎아내서 물내림이 기가 막히다고, 그래서 여기가 볼트 튀어났잖아요. 물내림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이 하나 고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뿌리를 잘 내리는 거거든요. 네, 이렇습니다. 칼라 6가지 칼라 있습니다. 가격 2만원짜리고요. 6개, 2, 6, 12, 6개 가져가시면 12만원입니다. 낱개 판매 가능합니다. 6개 다 가져가신 분께는 이 아이 예양 거 롱본 하나 넣어 드릴 거예요. 네, 사이즈 보실게요. 12 나옵니다. 12.5 나오고요. 자, 높이는 이렇게 해서 31 나옵니다. 이 아이가 얼마짜리 가격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여섯 개 가져가신 분께는 요 예약 거 하나 넣어 드린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12만원에 7개, 요거까지 7개 가는 겁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소쿠리 분으로 합니다. 네, 소쿠리 분이고요. 소쿠리 분은 이렇게 잔잔한 꽃으로 붙어 있는 가면은 이렇게 커다란 꽃으로 붙어 있는 아이도 있는데요. 네, 이 아이는 65,000원짜리죠. 사이즈는 조금씩 달라요. 14 나옵니다. 높이 13.5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 아이도 14 나오고 똑같습니다. 네, 칼라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트입니다. 이렇게 세트인데요. 네, 이 아이 65,000원짜리. 두 개 하시면 13만원인데 두 개에 12만원씩 계속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도 이런 모양이에요. 네, 이렇습니다. 어느 걸 가셔도 다 예뻐요. 깊이감 좋습니다. 그냥 입구도 딱 적당해요.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런 아이입니다. 소쿠리브는 뭐 다 아실 겁니다. 네, 이렇게 가는 걸 할게요. 이 아이도 65,000원짜리. 낱개 가져가시면 65,000원, 세트 가져가시면 6만원씩 해서 12만원에 드리는 거니까요.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이 실방하는 날인데요. 화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일 실방을 할지 안 할지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